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리달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양무제를 만나는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끝냈습니다. 양무제가 이제 내가 왕이 된후 지금까지 나는 정말 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경전들을 편했으며, 수많은 승려들을 보살펴 왔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보리달마가 말했죠. 없다.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 답이라고 했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공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은 인과법이 운행하는 곳이 세속이기 때문에, 인과적인 공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덕이라는 말과 공덕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복덕은 인과적인 복을 지은 사람은 복덕을 받죠. 복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그런데 공덕이란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진정한 공덕, 이것은 법을 깨닫는 게 진정한 공덕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 그럼 이 공덕은 어디 있을까요? 복을 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을 짓고 말고와 상관없이 공덕은 본래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덕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덕이 많고, 복을 안 지은 사람은 복덕이 없겠죠. 또 복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복스럽겠죠. 그러나 공덕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덕은 깨달아야 있는 게 공덕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다시 근원을 되짚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래 공덕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으로 보면 완전히 공덕은 자기가 100% 가지고 있으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본각이래요.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깨달음은 본각이다. 본래 깨달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별에만 끌려다니던 중생이 한번 문득 법문을 듣다가 한번 다시 깨어나는 체험이 있다. 그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그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일 뿐이지 본래는 본각이죠. 그런 것처럼 본래 공덕이 있지만, 그 공덕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시각을 한번 맞아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그 공덕이 있지만 본인이 공덕이 있는 줄 모르니까, 내가 원만구족하게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만구족한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럼 공덕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양무제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배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있습니까? 이게 복덕은 있는데 공덕은 없다. 그것 가지고 공덕,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스님으로 바꾸고 전 세계 모든 건물을 전부 다 절로 바꿔도 공덕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공덕은 있다고 할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불교는. 근데 이제 양무제는 내가 절을 많이 짓고 불사를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 결과 어떤 과보를 얻게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과보는 없어요. 이 법에는, 이 진정한 공덕에는 현상적인 복덕은 있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현실적으로 복은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복을 졌기 때문에 복덕은 많이 받을 겁니다. 양무제 같은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면 뭐 빌게이츠 같이 태어나려나요? 복덕은 많이 받겠죠. 현실적인 복덕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달음하고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과 공덕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귀에 입을 양족존에서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덕과 공덕을 같이 닦아야 돼요. 공덕은 지혜를 닦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는 것이고, 복덕은 복을 짓고 보시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복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덕의 과보는 세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간이. 현실이 좋아지는 거죠. 공덕의 과보는 자기가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복대로 짓고 공덕은 공덕대로 지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인 거죠. 현실적인 복도 충분하시고 출세간의 복도 충분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굳이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세간도 무시하지 못하고 출세간은 뭐 더욱더 근본이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공덕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마음 공부하는데 그냥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현실을 살 때는 현실대로 또 복을 또 안지면 안 되죠. 복을 줘야 내가 현실이 행복해져.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몸에 병이 많고 너무 지지리도 가난해서 밥도 때거리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인복이 없다 그러면 옆에서 나를 내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만 많은데 그 속에서 공부가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뭐 예를 들어 스승복이 있다 이러면 나는 공부 크게 없어도 내가 스승복이 있으면 또그 복은 있겠죠. 이렇게 복덕은 분별의 복이기 때문에 각각 지어야 된다 그래요. 물질적인 복은 물질적 보시를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뭐 친구에게 따뜻하게 잘해준 사람은 베푼 사람들은 친구 인복이 생길 것이고,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은 또 이제 사람 복이 생길 것이고, 뭐 건강에 투자를 하거나 사람들 건강할 수 있도록 간호하고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은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각각 복을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공덕이라는 근본, 이것은 그냥 깨닫는 거예요. 따로 짓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는 이 공덕에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 깨닫는데 그냥 에너지를 확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막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한 6대 4쯤 해서 마음 공부에서 내가 깨닫는데 6 이상의 힘을 쓰고, 현실적인 거는 사실은 뭐 한 3, 4 정도 써도 안 되겠나 싶은 망상을 부려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선에서는요, 공덕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선불교에서는 보시하고 복짓고 뭐 사회봉사하고 사회복지단체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불교한테 욕하는 이유가, 교회 성당 가면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막 남들 나누고 불이웃돕기 많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막 기를 쓰는다. 근데 불교는 왜 그런 거안 하느냐? 해도 별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교는요, 공덕을 짓고 나면, 복덕은 깨닫고 나면 거기서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사랑이 완전히 단박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구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제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를, 선후를 따진다면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채 사회복지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게 돼요. 내가 우월하니까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이런 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차별지에서 베푸는 거란 말이죠. 차별지에서. 불교에서 먼저 공덕을 중시하긴, 이렇게 양무제가 복을 많이 줬잖아요. 사회복지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불교적 사회복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덕 없다. 이렇게 탁 내친단 말이죠. 이게 먼저 깨달아야 되는 소리거든요. 복을 아무리 많이 줬어도 내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불우이웃들한테 가서 다 나눠줬어도
그 사람이 완전히 행복해질까요? 제가 대학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선생님 모시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스님 옆에 서 있다가 스님께서 이렇게 주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갑을 꺼내서 이걸 얼마 줘야 되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은사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얼마 주라는 얘기인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를 줄까 하다가 은사선생님이 주라 했는데 그래도 뭐좀큰돈 드려야 안 되겠네 해가지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해서 이렇게 드렸다가 그분이 이게 지나가고 나서 툭 치시면서 네가 저 사람 업을 다 갚아줄 거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줄 만큼 주면 뭐 된다 막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는 뭐 변변찮게 월 보시도 별로 없었고 제가 가진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발했나 보죠 아마. 그래서 그러셨는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물질로만 그 물질 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물질로만 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100% 낫느냐? 오히려 사된 사람은 돈이 막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쁜 짓할 수도 있겠죠. 술 드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내또 술만 더사 먹어서 나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제 진정한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보시가 뭐겠어요?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보시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게 진정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일단 깨닫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먼저. 아, 이게 참 제가 말을 하고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이 출세간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불교는 보시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또 오해할까 봐. 그 말란 얘기는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복 짓고 사는 것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되 핵심, 중심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만 진정한 자비심이 나와요. 왜? 뭐가 진정한 자비냐면요. 내가 너한테 보시해줄게. 나는 부자고 넌 가난하니까 내가 나눠줄게. 이건 둘로 나누는 보시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무주상 보시가 뭐냐면 너가 나예요. 허공성의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남들을 돕는 것도 아무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는 막 굶어 죽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도.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한테 내가 공양받은 걸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주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탁발에서 그래도 맛있게 먹는 이 순간에도 밥한끼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텐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랬겠느냐 말이죠. 눈앞에 보면 가슴 아파서 내걸 줬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면 인연을 당했을 때는. 그래서 진정한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시 그거 공덕이 없다, 사회복지 하는 거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인 복덕은 있으나 둘로 나누는 차별지에서 하는 보시기 때문에 공덕이 작아요. 복덕도 작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 진정한 복덕은 이 공덕에서 나오는 복덕은 어떤 복덕이냐면 무량대복이라는 말을 써요. 무량대복은 뭐냐면요, 내가 이 본바탕을 깨달으면, 본성품을 깨달았고 나면 무량하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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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더 이상 닳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끝도 없는 복이 구족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덕이거든요. 이 마음, 이거를 써도 써도 끝이 있을까요? 삼계의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도 이건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공덕은.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거든요. 명예도 있다가도 없고, 몸뚱아리도 있다가도 없고, 지난밤 꿈속에 온갖 등장인물들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온갖 사람들의 림파 속에서 내가 막 이런저런 꿈을 꿨어요. 꿈을 깨자마자 어젯밤 꿈속에 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죠 다? 그 사람들이 진짜였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였으면 지금 꿈 깬 지금 그 사람들 구제하러 오늘 밤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꿈으로, 어제 그 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돈 싸들고 그 사람 구제하러. 그게 실체면. 근데 그 꿈은 어때요? 내 마음 하나가 너로 드러난 것 뿐이죠. 꿈속에서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의식에서 모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남이었어요? 남들이 아니었죠. 나였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뭐 인도 사람들은 뭐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온 사바세계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하나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닫는 게 온 우주를 통째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깨달아서 수지독성하는 공덕은 이 온 우주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칠복, 금은보와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지고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시하는 공덕보다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더 많은 게 아니라 하염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닫는 것이 세속적인 복을 짓는 것보다 무량한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거, 부모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효 사상 이런 데서는. 신체 발부, 뭐 수지 부모라 그랬으면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것도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데 부모님을 버리고 출가한다 이런 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이 만약에 그때 태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지키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당해에도 국민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고 당신도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공부는요 결코, 아 이런 말을 말로 한다는 게 참 웃긴데, 결코 작은 공덕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량대복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10개, 20개, 50개, 100개 만드는 것 같은 그 정도 복을 짓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삼천대천세계, 우리나라 지구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는 모든 제2, 제3의 지구별까지 포함해서 일체 중생을 내 마음 하나 구제하는 걸 통해 단박에 구제시켜서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본래 공덕 구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 1000개 만드는 거하고 비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금강경의 그 말씀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지 말란 얘기는 또 아니다. 그건 현실적인 일이니까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대로 인연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연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지할 수 있는 거 복짓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또 그건 하지 말라래도 해요.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복을 지어야 복을 받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래도 자기 애고가 아상이 아상에게 밥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래도 다 해요. 복 많이 줘야 다음 생에 지옥 안 가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자꾸 이렇게 그 본질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게 나중에 좀 왜곡되면 종교 장사가 된다니까요. 종교가 신자들한테 복 안 지면, 절에 보시 안 하면 지옥 간다, 교회 하나님께 보시 안 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죠. 자꾸 보시해야 된다, 막 그게 더 크다.
여러분은 보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래 원망구족이에요. 공덕은 100% 갖춰져 있어요. 100%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다만 그럼 나쁜 짓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왜? 현실에서 인과응보를 받으니까, 현실에서 가난해지고, 현실에서 내가 남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건데요. 그 인과응보라는 게 현실을 좌우하는 법칙이니까 현실을 막 살면 안 되죠. 열심히 복을 짓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현실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출세간에 마음을 둬서, 아, 내 인생의 핵심은 출세간이잖아요. 핵심은 이 꿈꾸는 자 전체잖아요. 꿈을 깨는 게 목적이잖아요. 꿈속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꿈속에서 저 사람 돕는 게 목적이에요? 아, 이게 전부 다 꿈이었구나를 알아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게 아니구나, 부자도 부자가 아니구나,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고 이 모두가 무하구나, 이렇게 드러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몸은 뭐예요? 이게 무한데 여기 이게 왜 이러고 있어요? 무한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연기예요. 연기. 인연 따라 내가 숨을 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딱 끊어보세요. 숨이라는 인연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얼마 안 있다 죽어요. 여기서 물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한 달만 버텨보세요. 두 달만 버텨보세요. 죽어요. 즉 인연이 지속적으로 화합시켜줘야지만 얘는 그 인연 따라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그걸 그분들을 닮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릴 적에 부모님의 성격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내 성격이 거기 영향을 받은 거고요. 내가 원래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내가 나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한 10년만 살아보세요. 대번에 나빠져요, 그냥. 좋은 사람도. 제가 지금 이제 스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스님이니까 스님답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었겠어요?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제가 막 스님답게 막 그랬겠어요? 아니었겠죠? 근데 스님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원래가 이러고 살았겠어요? 제가 뭐 스님이라는 그런 모양이 뭐 따로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스님 되고 신부님 되고 목사님 되면 뭔가 우리가 다르겠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진짜.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뭔가가 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이라는 그 정체성, 그 계율, 뭐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깎은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스님, 목사님, 신부님 같은 성스러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정체성인 거지. 겉모양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율을 받고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아 아니에요? 그게? 무아잖아요. 무아.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체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스님들은 뭔가를 다르겠지. 그리고 스님들은 뭔가 볼 줄 알겠지. 그래서 스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아, 요즘에 얼굴 보기 좋으시네요. 이러거나, 아, 요즘에 얼굴 좀 안 좋으세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저 스님이 내 뭔가 업을 보고 내가 곧 뭔 안 좋은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약간 시름에 갇히셔가지고 저한테, 스님 저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요즘 좀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한테 뭔가 안 좋은 업이 있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저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거에 실체적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스님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이렇게 털 이렇게 기르고, 뭔가 점딱 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겠지. 그러면 점 보는 사람들이 자기 점 제일 잘 보고 자기 점다 피해가게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본 성품, 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죠. 그건 왜 다른 거예요? 그냥 인연이 다른 거예요.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모여서 이 성격, 이 외모, 이 재능, 이 몸. 이게 형성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거기 뭐가 있어요, 그냥. 인연인데, 인연의 모임인데. 스님들이 인연의 모임 아닌 제3의 뭔가 또 다른 법이 작용하나요? 그 작용한다면 그건 어떤 이 법에 대한 갈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발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발심은 일반 신도님들도 발심이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스님들인데도 훨씬 신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많다니까요는 아니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신도님들인데 훨씬 신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제가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인데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셨겠죠? 당신이 보시기에는 스님들이 믿음이 제일 없고 스님들이 인과를 제일 안 믿는다고 그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상이라는 거예요. 상. 스님이라는 거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게이 공부지. 겉모양을 보는 게 공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제가를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방편인 줄을. 100% 방편이죠. 둘로 나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스님들이니까 아유, 그만한 근기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 생각이 우리 공부를 망친다니까요? 발심한 스님과 내가 똑같다니까요.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절에 와가지고, 절도 출가라 그러지만 솔직히 그게 출가예요? 뭐냐면 절에 가서 똑같이 세속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스님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김장되면 김치도 해야 되고, 절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일다 해야 돼요. 스님들도 진로 걱정하는 거 아세요? 강원 나오고, 선원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진로 걱정을 한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훨씬 공부하는 여건은 딱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세속적이려고 마음 쓰는 사람은 세속적이 더 세속적일 수도 있고 욕심낼 사람은 더 욕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도 더 스님들 못지않은 신심과 공부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달마는 이 법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법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없어 없다기보다는 이 깨달음에 대한 안목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복을 줬어도 그거는 복일 뿐이지 진정한 공덕은 아니다.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그복 짓고 뭐 기복 그것과는 다르다.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무제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어째서 공덕이 없다는 말인가 했어요. 그때 보리달마가 말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자질구레한 세속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왜 공덕이 없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그런 것들은 그런 복 짓고 절 많이 불사하고 뭐 절에 보시 많이 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모두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이다. 언뜻 보면 이거 속세 인과응보 아닌 것 같잖아요. 출세간에 절에 보시 많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출세간의 어떤 깨달음과 가깝지 않을까요? 싶긴 하지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내가
공덕을 지었다는 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공덕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보시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라 하면 훨씬 더 큰 공덕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주상 보시는 뭐겠어요? 상을 가지고 보시하는 건 큰 공덕이 안 되죠. 근데 무주상 보시는 사실은 누구만 해요? 깨달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공덕이 돼요. 왜? 내가 절에 보시를 했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해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상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하고 딱 끝이니까. 그거는 둘이 아님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주상 보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 그 세 가지가 청정한 것만이 진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마는 또 공덕이 없다고 얘기한 또 하나의 뜻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공덕이 없는 거다. 그런데 당신이 보시했어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건 내 입에서 공덕이 있다 없다라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건 본래 공덕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하는 보시, 그거는 불의법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했다. 했으니까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겠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을 받겠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진짜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 받을까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시한 것은 진짜 보시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덕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절을 다섯 개, 여섯 개를 지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보시를 했어요. 종단에 보시라고 스님들한테 절을 지어서 바쳤어요. 절 지은 게 분명히 거기 있잖아요. 내가 절 지어서 보시한 게 그 절이 딱 있단 말이에요. 불사비를 낼 때 내가 부처님 조성한다면 불사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조성한 그 부처님이 거기 가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이름까지 새겨줬단 말이에요. 내 이름 써있는 부처님이 거기 있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 절에서 작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돈으로 한 20, 30만 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신 이름으로 안 하시고서 어머님께서 아버님 이름으로 하나 하고 제 이름으로 하나 해주셨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내 이름 있나 하고 살펴봤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실제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내 이름 세자 써 있거든요. 부처님 밑에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충청도 거기에 이름 세자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재질인지 뭔지 몰라도, 돌 재질인지 몰라도 돌 재질을 이렇게 빚어놓은 뭔가가 있고 그 밑에 뭐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렇게 뭘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뭔가를 새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진짜 있는 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님이 그게 내 부처님이냔 말이에요. 거기 내 이름 써있다고 그게 진짜 내 부처겠어요? 내 부처는 여기 있지. 이게 이 세상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없어요. 인연 따라 생긴 거에 영혼이 붙어요? 이거 인연 따라 생겼어요. 이게 나무를 잘라서 가공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인연 따라 여기 뭐 영혼이 있어요? 얘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나무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람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인연 전체가 여기 이 법 하나에서 대기 대용으로 인연생 인연멸 하는 걸 뿐이지, 그 법 하나가 있을 뿐이지, 법 하나가 전체를 다 해서 쓰는 것 뿐이지, 여기 개개인의 영혼 같은 것 따로 이렇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지.
2년 다 하면 얘는 없어질 거예요.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2년 따라 생겨났으니까 2년이 다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소리가 2년생, 2년멸 끝났잖아요. 이 소리 어디 갔죠? 어디 있나요? 아까 그 소리의 영혼이 어딘가 윤회해 있을까요? 그 소리는 왔다 갔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뭘 남겼어요? 잔재를 남겼어요? 업을 남겼나요? 업은 누구한테 남아요? 이거는 왔다 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얘 자체에서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업이 아니에요.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나에게, 내가 분별해서 왜곡해서 붙잡으면 이게 나에게 와서 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와서 업이 될수 있어요. 이게 윗집에서 꿍꿍꿍거리는 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 꿍꿍거리는 거 왔다 갔어요, 이미. 갔는데 내가 그걸 생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 층간소음 일으킨 그 나쁜 놈, 언젠가 복수해야지 하고 마음에 트라우마를 안고서,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화가 날 것이고, 그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업으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꿍꿍꿍.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2년생 2년멸하고 끝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업장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거기에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죠. 본래는 있지만 있는 게 아닌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모든 게.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내 집, 내 자동차, 우리 가족, 다 인연 따라 생겼고,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생주이멸, 성주괴공, 생로병사를 할 뿐입니다, 그냥. 생겨나면 머물고 변하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나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슨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늘 날아가가지고 뭐 지옥 갔을까, 극락 갔을까? 그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2년생, 2년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즉 무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기뿐이다. 연기뿐이다. 그러니까 무아다, 이런 거예요. 연기즉 무아. 연기하니까 무아예요. 원래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그 몸도 나였고, 지금도 나였는데, 그때도 나나나 하고, 지금도 나나나 하는데, 그때 그 몸이 다 사라졌는데도, 지금도 또 나라고 그래요. 30년 전에 그몸 가지고 있었던 걔가 나라고 해놓고, 지금 이 몸은 전혀 다른 몸인데도 또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이걸 나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내가 됐는데 이걸 또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30년 전에 이 몸이 나예요? 지금 이 몸이 나예요? 나라고 한그 놈이 나지. 이걸 나라고 했던 그 놈. 이걸 나라고 했던 그 놈. 그게 나지.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근데 이 놈은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가 없잖아요. 허공처럼 이것도 드러내고 이것도 드러냈을 뿐이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인연 따라, 태양이란 인연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 인연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지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한 법을 깨닫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니까, 그림자니까, 2년생 2년멸이니까. 복 짓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 공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니까, 2년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2년 따라 왔다 가기 전에 늘 있는 이 본래 자리,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양무제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공덕인가? 보리달마가 말했다. 진정한 공덕이란 지혜를 깨쳐 아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본래 말로 닦을 수 없고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에 세상에 이해타산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진정한 공덕은 지혜를 깨쳐 아는 거다. 이 무아라는 것, 연기라는 것을 깨쳐 아는 것, 깨쳐 확인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갈고 닦고 할 수 있어요.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말로 표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죠. 침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 어떤 말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분별로도 구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해타산으로도 구하지 못해요. 이것은. 양무제는 계속 물었다. 그러면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성제 제일의 이래요. 성제 제일을. 성제, 성스러운 진리. 제일의. 첫 번째 가는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성스럽다는 진리는 뭡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뭐라 했냐면 확연무성. 이 자리는 너무 확연해가지고 성스러울 곳조차 붙을 자리가 없다. 텅 비고 넓고 텅 비어서 성스러울 곳조차 없다.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게 뭡니까? 성스러운 게 따로 있으면 그건 둘이잖아요. 성스러운 게 있고 성스럽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건 진짜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교가 성스러운 겁니까? 불교는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지. 성스러운 불교는 성스러운 거야 이러면 성스럽지 않은 비불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건 불이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스러운 걸 깨달았고 나면 내가 성스러워지겠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성스러움이지. 모든 것이 성스러움이지. 성스러움이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스러움이면 100% 성스러움이면 성스럽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꼭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마침내 양무제는 다그쳐 물었다. 화가 난 거죠.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스러울 것도 없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성스러운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내 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성스러운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모시고 온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겠네. 그럼 너와 나도 다 똑같겠네. 뭐 이런 막 짜증 섞인 뭐 질문이겠죠. 그럼 내 앞에는 당신 누굽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스러운 법을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게 이제 유명한 달마 불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거지. 내가 알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통 하나라니까 하나. 불이법이라니까 불이법. 둘이 아닌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알 거고 누가 뭐를 알 거예요. 알고 모르는 거가 있다면 거기서 벌써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한다 뭐 안다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그것도 미세하게 둘로 나누는 말들이거든요. 어감이. 그래서 그나마 불교 용어는 그나마 둘이 아닌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해요. 내가 뭐 사실 견성도 말이 안 되죠. 성품을 보았다. 그럼 성품과 내가 따로 있었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았다? 그럼 내가 알았다? 이것도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개합했다. 개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로 딱 들어맞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합했다, 뭐 확인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도 근접하게 둘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용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말로 표현해버리면 분별이지만. 보리달마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곳을 떠나 양자강을 건너 북쪽의 위나라로 사라져버렸다 해서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보리달마가 위나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벽을 했다랬죠. 그냥 벽을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랬죠. 양자강을 건너서 하남지방의 위나라 숭산의 소림사로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면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벽바라문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인도에서 온 면벽바라문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 벽을 보고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벽을 보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벽이라는 건 뭐겠어요? 뭔가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콱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그냥 탁 막, 분별을 막고 산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분별에 가로막히지 않는.
그래서 분별이 움직이지 못한 꽉 막히는 그런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찾았겠죠. 진짜 이 안목을 교환할 수 있는 이 법을 설할 수 있을 만한 근기를 갖춘 제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얘기할 수 없겠구나. 양무제가 그 양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알았고, 가장 뛰어난 스님들과 교류를 한다고 알았고, 출가까지 했었다는 왕이라고 알아서 불교를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말에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불교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법을 설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치통달한 선비였다 그래요. 근데 이 스님은 오랫동안 일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어서 현묘한 이치에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항상 이렇게 탄식했다 그래요.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예절과 규범들 뿐이며 장자와 주역에는 미묘한 이치가 있더라도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뭔가 확연한 법이 없었던 거죠.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 스님이 소림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지극한 인물이 멀지 않은 곳에서 계시니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신광이 이제 달마에게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구했어요. 근데 달마 스님은 언제나 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있을 뿐이지 그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았어요.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근기를 봐서 내가 가르쳐도 되는가, 되는 사람에게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막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행자 생활을 하거나 맨날 밥갈개 시키고 밥 해오게 시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죠. 신광은 이에 결심을 했어요. 옛 사람들은 돌을 구할 때 뼈를 두드려 골수를 빼고 피를 뽑아서 굶주린 중생을 구해주었고 머리카락을 진흙탕에 덮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이 부처님 그 전생담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죠. 옛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내 어찌 그러지 못하겠는가 하고 나의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것을 어떻게든 스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해 12월 9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밤에 신광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새벽녘에는 그의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다. 달마대사는 신광을 불쌍히 여겨 물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그리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는가? 그러자 신광은 슬피 울면서 간청을 했어요. 스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감로의 문을 열어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달마가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지극한 도는 오랜 겁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내야 한다. 어찌 작은 덕과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바라는가?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참 뜻이 뭐겠어요? 진짜 막 오랜 겁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 되고 막 오랫동안 참아야 돼서 막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몸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 그래서 이게 발심, 발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법을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제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보세요. 신광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신광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듣자 슬며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더니 자기 왼쪽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을 본 달마대사는 바로 그가 법김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도 처음에 도를 구하실 때는 법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지셨다. 그대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자르면서까지 도를 구하니 그대는 구할 만한 어떤 근기를 갖춘 제자구나 하고 해서 이제 법을 설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그 오랫동안 눈 덮인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을 청하고 맨날 며칠을 법을 청하면서 심지어 한쪽 팔을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법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다면 신광처럼 금방 깨닫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칼로 이게 자를 일은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의 마음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집에 가서 쇼파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저거죠. 리모컨. 리모컨을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가, 재밌는 예능 프로 드라마 막 이렇게 보다가, 아이,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이제 TV도 보는 게 지겹고 이러면 이제 법문을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법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막 TV에서 막 바로바로 법문이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이 많이 없기 쉽죠. 그냥 제가 가끔 한 번씩 법문을 직접 와서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랄까, 절에 신자들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세가 다른 거거든요. 이 자세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이렇게 해서 듣는 마음 자세와 직접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어렵게 4시간 내가지고 찾아가서 듣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그 심리 치유하는, 제가 심리 관련된 뭐 군에 있을 때 자격증 엄청 많이 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전부 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심리학 관련된 수업 들으러 가는데 국가예산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대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대주니까 갔지만, 거기는 몇 시간 강의 몇 번만 듣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 뭐, 300만원, 막 그래요. 심리학 관련된 무슨 자격증 공부하는데도, 강의 한 번 듣는데도 뭐, 50만원, 막, 뭐, 이런 데가 많다니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봤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런 이 정도의 자격증을 딸 때 그만큼 내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내고 와야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법문 한번 듣는데 2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러고서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졸면서 듣겠어요? 못 그래요. 본전 생각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50만원, 100만원짜리 강의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는, 부처님 우리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또 많은 절에서는 뭐 기도도 하고 뭐 기도위도 받고 뭐 이러는 거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유지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간절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팔을 딱 잘라가지고 바칠 정도의 정성까지는 안 되지만, 내가 이게 간절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간절하잖아요, 저절로. 왜냐면 내 문제니까. 이거는 부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카필라 성에서 태어난 부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그 부처님이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연기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이 있습니까, 실제? 아프리카에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있는데 부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또 한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여기 여러분, 요 옆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 건물 옆에.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먼 데서도 법문 들으러 오시지만, 요 바로 옆에 있는다고 해서 법문 들으러 와집니까? 그냥 와서 들을 수 있어도 안 와지지요. 왜? 인연이 없고 내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계셨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은 없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법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절이 있고, 나 하나뿐이에요, 나 하나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일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낱낱이 빼놓을 것이 전부 다내 일이니까, 내 문제니까, 내 공부니까. 내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있다가도 없잖아요. 심지어 남편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자식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가지 않는 게 이게 근본이잖아요. 이게 바다와 같단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파도 같은 것이고. 이 바다가 근본이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이 뭔지를 깨닫는 공부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의 근본.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특정한 종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불교에 빠졌어. 이건 그냥 생활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불교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이제 정신 차린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분별만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아, 이게 주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괴로운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자기를 놓치고, 분별이라는 이 망상을 주인 삼아가지고 내가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다가, 자기 주인공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바깥으로 쫓아다니면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에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정신 차린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린 모두 다 분별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린 모두 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50% 100% 차이지만, 분별이 정신병이잖아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계속 정신병 걸려가지고 살고 있다가, 아, 이게 너무 좀 심한 비유인가? 너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가, 아, 내가 이거 낫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걸 낫겠다고 마음 낸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종교고, 이게 무슨, 종교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거 불교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 완전히. 딱 자기 하나 공부해요, 자기 하나. 그래서 자기가 구제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공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 이기적인 것 같아도 이게 일체 중생을 살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복 짓고 있는 일이라니까. 아니, 부처님은 아버지, 어머님만 버리고 아내와 자식만 버리고 공부하러 간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이 간 바람에 꼭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딱 버리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정도까지 막 버리진 않더라도 이 출가의 마음으로 내가 진짜 나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도 모르고 간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다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기 즉 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몸뚱이 이거 간사하는 이거 건사하고 살라고 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돈이 있다도 없는 거고 건강도 있다도 없는 거고 명예 있다도 없는 거고 남들이 나 칭찬해 주는 거 있다도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귀하고 위대한 거라래도 그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가치는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가치만 있을 뿐이지. 남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 가치, 의미 없는 가치잖아요. 의미 없는 가치.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공부를 하는 게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다면, 내가 팔을 잘라서 받칠 정도의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깨닫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만큼 간절하면. 달마조사는 지난 인연에 따라서 이름을 해가로 바꿔줬다. 이제 이 신광에게 이름을, 법명을 내려준 거죠. 출가를 시킨 거죠. 드디어 제가 제자로 받겠다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해가. 지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런 해가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해가가 신광이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했어요. 법인, 법인, 법의 도장.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본 거죠. 보리달마는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들려주십시오. 이거를 딱 회광반주 해버리면 자기에게서 그 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법은. 법문을 통해서 저에게만 있는 법을 여러분에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자기에게 본래 갖추고 있어요. 법인을 할 때, 그때 이미 자기가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문득 회광반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야? 하고. 제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해가가 불편한 마음 갖다 드리려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딨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막 불편한 마음 가져와 봐라. 했더니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약해요. 나는 좀 자존심이 상해요. 남들이 나를 막 비참하게 욕하고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은 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늘 괴롭고 늘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달마 같은 스님이 이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 마음 가져와 봐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자존감 떨어져서 괴로운 마음 찾아보면 찾을 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울해요. 우울해요? 그럼 난 우울해. 난 항상 우울해.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우울함 찾아보자 하고 찾으면 어때요? 그 우울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나타납니까? 그 우울을 찾을 길이 있습니까? 찾아보면 진짜 있는 거 뭐만 있어요? 우울한 그 순간에조차 그걸 찾으려고 딱 돌이켜서 이걸 보면 실제 그 우울함이라는 게 경험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화가 날 때도 그 화가 난 거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 화가 나 이거는 이름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실제 찾아보면 여기 그 화가 나는 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건 뭐예요?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입힌 개념이고 실제 경험되는 건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뭐 맥박이라고 이름 붙인 무언가가 여기서 조금 빠르다라고 우리가 비교해서 이름 붙인 그 현상이 그냥 이렇게 경험될 뿐이에요. 이렇게 맥박이 빠르게 뜬다든지 뭔가 이렇게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든지 실제 경험되는 건 그 맥박 빨리 뛰는 거 후끈후끈한 열기가 이렇게 경험되는 거 그것이 화예요? 그 속엔 화가 없어요. 그냥 그 경험되는 그것뿐이지 거기는 본래 화가 없습니다. 그 화는 실제 경험되는 건 화가 아니라 내가 화라고 이름 붙여서 이름 붙인 그 화를 내가 경험한다고 착각했던 것 뿐이에요. 실제 그 화는 없는데 나는 늘 화에 사로잡혀 있어. 나 분노가 막 치밀어. 이렇게 그 자기 개념이라니까요. 실제는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걸 찾아보면 거기서 실제 경험되는 거는 내가 분노라고 이름 붙인 그러나 이름 붙이기 이전 실제 일어나는 게 뭔가를 보면 근데 여기 뭔가가 빨리 뛴다든지 어떤 현실 어떤 알아차림 이렇게 소리가 알아차리지든 열기가 알아차리지든 지금 발바닥에
이 땅과 접촉하는 마찰이 알아차려지든, 엉덩이와 의자가 부딪히고 있는 이 압력 같은 것들이 알아차려지든, 그 암, 그 알아차림, 거기는 분별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거기서 이제 온갖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나오면서 그게 분노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노라는 없는 허상을 창조해버린 거예요. 창조해서 귀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분노했다라는 질투라는 이런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내 비교 대상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막 진급도 하고 잘 나가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막 비참함을 느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교를 왜 하필이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했어요? 그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이거밖에 부자가 아니지? 하면서 막 비참해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잖아요. 아예 비교 대상으로 삼질 않잖아요, 우리가. 아예 딴 사람이지 하고 그냥 제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비참할 일이 없죠.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실제 일어난 일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맥박이 뛸 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몸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실제는 그게 맥박이 뛰는 것도 이건 이름 붙인 개념이잖아요. 그냥 어떤 현상을, 어떤 작용을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래서 선에서는 항상 실제 있는 건 그냥 작용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용뿐이다. 이렇게, 이 또한 작용뿐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또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릴 뿐이다. 그냥 알 뿐이다. 뭐 순수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걸 알 뿐이다. 작용뿐이다. 이뿐이다. 여기 해석하지만 않으면, 개념을 입히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건 실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관하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그 마음을 가져오려니까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없어요, 실체가. 좀 전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 마음을 내가 편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하루는 보리 달마가 해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밖에 모든 인연을 끊고 안에 마음에 헐떡임이 없게 하여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연이 오면 그 인연에 끌려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모양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막 끌려다니면서.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헐떡거림이 뭐예요? 안으로 예를 들어 도를 구하는 마음 막 간절히 도를 구해야 돼 하는 것도 헐떡거림이거든요. 그냥 한번 확 쉬어버리면. 그래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딱 장벽과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장벽과 같을 거예요. 벽에 장벽에 콱 가로막힌 것처럼 옆에도 장벽, 앞에도 장벽, 뒤에도 장벽, 꼼짝 못하는. 근데 그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선이에요. 화두를 뭐라 부르냐면 은산철벽에 갇힌 것처럼 몰아붙이는 걸 화두라 그러거든요. 화두가 의단동로가 되어 있으면 은산철벽에 갇힌 것 같다. 즉 동서남북 좌우 전부 다딱 철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앞으로도 한 발도 못 가고 뒤로도 한 발도 꼼짝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솥불에 소가 이렇게 점점 솥불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쥐 덫으로 쥐 먹이를 놓는단 말이에요. 쥐가 그 먹으려고 막 들어가고 막 세게 들어가다가 꽉 갇혀가지고 뒤로 백을 못 했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꽉 막혀서 이제 빽도 못하겠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거기 꼼짝다짝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법문을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법문을 자꾸 듣고 있는 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법문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차라리 딴 스님들처럼 염불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라든지 좌선을 하루에 다섯 시간을 하라든지 뭐 호흡을 관찰하라든지 절수행을 하루에 몇백 번을 하면은 만배 백일기도 세 번만 하면 깨닫는다든지 뭔가 특정한 방법을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데 그냥 법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다 보면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모르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법을 귀 기울여 듣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쭉 갈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치달려 다니다가 헐떡거리 밖을 향해 헐떡거리다가 이게 꽉 멈춘단 말이에요. 멈춰서 장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네. 애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 방법도 없다고 그러네.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는 거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길 없는 길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 장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별이. 분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으로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을 막 머리로 공리해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열심히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딱 얻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세상 일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거는 많이 해봐서 익숙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공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인과의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얻어요. 좋은 성적 나오고 운동 열심히 하면 운동 잘하고 갈고 닦으면 그 결과를 얻고 얼굴을 막 다듬으면 예뻐지고 건강을 챙기면 건강해지고 다 인과예요. 다 가는 길이 뻔해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는 공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봤어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거 아닌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거예요. 그럼 이 낯선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너무 낯설고 평소에 하던 게 익숙하니까 자꾸 이 공부를 들으면서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거나 자꾸 수행법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수행법을 갈고 닦으려 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이 분별의 습관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떨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중도라 그러잖아요. 중도. 반야바라밀. 중도나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곳에서 가로막히는 게 수행이라니까요. 그거를 굳이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굳이 길 없는 길이라고 하고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배 매일같이 천배를 100일 동안 10년을 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50% 했어 10% 했어 20% 했어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는 느낌 납니까? 수행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시작할 때도 제로고 깨닫기 직전에도 제로예요. 10년 이 법문을 들었어도 제로고 더 모른단 말이에요. 더 모르는 거죠.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이 공부는 그냥 꽉 막힐 뿐이에요.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러다가 한 방에 그 도노라 그래 도노 문득 알아차리는 거예요.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선 정도가 아니죠. 한 번도 안 해본 길이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죠. 뭐 이런 길이다 했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수행하라면서요. 선불교라면서요. 근데 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방법을 안 알려주세요?
굳이 방법을 얘기하니까 법문이나 들어보세요. 왜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자등명, 법등명 해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가 부처니까. 그리고 법문,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단 말이에요. 법밖에 등불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는 건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법회 가면 맨날 법회 끝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처음 가자마자 하는 거, 삼기의. 내가 본래 불법성 삼보라는 거를 먼저 글로 돌아가야 돼 하고 법회 시작할 때 너 본래 부처로 돌아가야 돼. 너가 나온 자리 글로 돌아가야 돼. 너가 본래 부처니까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회 끝날 때 집에 가기 전에 뭘 얘기를 해요? 사홍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잊지 말라고 일려주는 거예요. 뭐를?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가 두 번째예요. 그럼 번뇌를 내가 끊어야 딴 사람들 번뇌도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건져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방법이 나와요. 세 번째가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법문을 다 듣는 걸 통해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홍소원 내 법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법문 듣는 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평생 뭐 하셨어요? 법문 하셨어요. 끊임없이 걸으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법문 하셨어요. 그죠? 선사 스님들 뭐 했어요? 계속 법문 하셨어요. 선방이 없었다니까요. 초기 선에서는. 선방 같은 거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선방에서 선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좌선은 그것도 필수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잠깐잠깐씩 앉는 거 허용해줄게. 이런 정도였어요. 필수 코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좌선은.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전공 필수가 아니고 전공 필수는 법문 그리고 1대1 스님 스승에 가서 묻는 것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또 다른 법문들 자꾸 듣는 거예요. 청익이라고 보충수업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규 수업이었어요. 정규 수행 코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선택 과목이 이제 나중에 좌선이 편입이 된 거예요. 뭐 좌선에서 깨닫는 거 아니니까 꽉 막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달마스님 말씀하신 밖에 모든 인연을 끊고 안에 마음에 헐떡임이 없게 하여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해관은 여러 가지로 마음과 성품을 설명해 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개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 해가도 이 달마스님의 법문을 듣고 대반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본인도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마음과 성품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개합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꽉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장벽과 같아져서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꽉 막혀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련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미 모든 인연이 다 그쳤구나. 그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달마스님이 다 인연이 그쳤다 그러니까 아 모든 인연이 이제 다 쉬었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하니까 달마스님이 혹시나 이게 또 단멸에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단멸에 떨어진 건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했단 말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에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살아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 따라는 이 공적한 진리를 딱 확인하고 나면 자칫 되살아나지 않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공하구나. 내 세상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 이게 다 공한 거고 나도 없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편공에 빠진단 말이에요. 치우친 공, 악취공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다 공한 건데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러다 죽는 건데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색 즉시 공했단 말이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 다르니까 자칫 공이라는 건 깨달았어요. 그런데 공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공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 즉시 색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중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이라고 했던 그 공 그게 다르지 색과 다르지 않아. 이게 공이야 했는데 그러나 여기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법이라고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는 산 물은 물이었다가 사는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지만 다시 사는 산 물이 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15도에서 마지막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가 이제 원만한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는 중생을 제도하는 길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스님이 아닌 제가자들 중에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부가 원만해진 사람은 뭐 할까요? 깨달았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깨달음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굳이 그 회사에서 진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근데 그냥 한참 공부할 때는 회사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실제 진급이 한두 번 삐끗삐끗 어긋났대요. 그래서 뭐 받아들였대요, 그냥. 나 어차피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으니까 이만큼 돈 벌었으면 많이 벌었고 애들도 많이 컸고 진급 굳이 안 해도 된다. 해봐야 이제 머리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편안하게 공예 자리에서 보임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집착 없이. 그런데 또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할 때는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막. 그다음 그 집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푹 쉬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전에는 진급시키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들었대요. 아, 나 그 굳이 그 저런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막 번잡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진급 안 시켰으면 좋겠다. 적당히 있다가 나가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한참 했단 말이죠. 이제 귀찮거든요, 세속이. 보임할 때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이제는 뭐 시키면 그만, 안 시켜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진급해서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 막 술을 먹으면서 막 축제를 이렇게 막 우리 진급하셨다라면서 옆에서 막 축제를 해줬대요. 그럼 뭐 같이 마시면서 신나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지.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난 사람이 맨날 미친놈도 아니고 맨날 난 병났다, 병났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병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병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이지. 내가 도인임내 하면서 난 너희들과 다르다 하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도인인 척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도인인 척 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제일 도인 아닌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도인들은 보면 도인인 척 안 해요. 야, 굳이 저런 모습 안 보여도 되는데 왜 저런 모습까지 보이지? 기왕이면 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신도님들 앞에서 왜 저런 모습까지 보일까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아, 저 은사스님 막 신도님들 다 보는 데서 좀 우리끼리 있을 때 차라리 하시지. 신도님들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막 우리한테 때로는 막 호통도 치시고 우리 뺨도 때리고 막 그러셨다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아, 저 목탁 채로 맞은 적 있다니까요. 워낙 불같이 막 혼돈내고 이런 분이었어가지고. 그 남들은 다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저런 모습을 보이면, 핫한 신도님들이 한테 많이 났을 텐데, 우리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당신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보세요. 이 사람이, 부처님의 안목에선 이 사람이, 오늘 죽을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죽을 인연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는 얘가 내 법문을 알아듣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번 찾아서 부처님께 법문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법문을 안 해줬어요. 근데 아 오늘이 때다라고 아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몇 번 부처님 생애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 그 사람이 오늘 죽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친히 혼자 걸어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법문을 설해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아랑과를 바로 증득하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도량으로 돌아올 때 이분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부처님을 마중해가지고 이만큼 마중 나오다가 부처님은 가시고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뭐 무소 뿔에 받쳐가지고 죽고 또 누굴 만나 죽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이 죽을 게 뻔히 아는데 뭐 알지 모를지 뭐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그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법문 설하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부처님. 부처님이 왔다가 가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을 텐데
부처님 마중 나가다 죽었다고 하면 부처님 만나고 나서 하는 못, 안 되던 일도 잘 풀렸다고 소리를 들어야지 부처님 교단이 부흥할 텐데, 부처님 만나고 와서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부처님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신도님들이 불교 교단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교단 늘리는 거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남들의 시선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중생 구제에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를 구제해야 되니까 구제한 거예요. 당신한테 마이너스가 되든 말든. 그러니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도인 코스프레를 하고 여러분이 수행자라고 하면서 수행자인 척 나도 모르게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도반들 만나면 괜히 아는 소리 한마디 해주고 싶고, 도반들 기복적인 얘기 막 하면 아, 저 수준 낮은 선을 한번 해보라고 한마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를 티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다는 거죠. 의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한다면 뭐 부처님 말씀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